안녕하세요, 바비입니다. 작업한 글러브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비교 안 하려고 했는데 비교는 아니고 동시에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 녀석은 노스킵 올 초 마지막 단 이제 노스킵으로 오더가 안 나올 마지막 글러브고요. 하가 모델인데요. 특별한 건 없지만, 네. 이런 얘기를. 예, 글러브 결과물 보여드릴게요. 예, 노스킵이고요. 하얀색이고,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211로 끼고 싶다고 하셔서, 네. 원래 275는 111이 정석이라, 111로 우선 작업을 했고 211로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 예, 오늘 작업을 완료했고요. 아, 글러브 작업할 때 저는 가끔 글러브에 따라서 이런 매듭을 풀었다가 다시 묶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떤 경우들이라면 매듭이 너무 꽉 조여 있거나 이쁘지 않을 때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제 끈 자체가 웹을 이게 작업할 때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웹 작업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끈이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얘네들이 제 손에도 그렇지만 얘 가죽에도 데미지를 주고 해서 이렇게 곱게 잡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끈을 경우에 따라서는 끈을 풀었다가 한번 다시 묶어서 풀어서 작업하고 다시 묶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다 보면 가끔 끌린 풍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작업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하가인데 이 녀석은 가죽이 좀 두껍고 이 녀석도 하가 오더지만 이 녀석은 아주 가죽이 얇고 가벼워요. 아마 저울로 무게 달면 얘가 훨씬 더 가벼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가벼운 만큼 길도 부드럽게 들었고 그 다음에 움직임도 더 경쾌합니다. 뭐 길들였을 때 특징이 있긴 한데 이 녀석은 원래 역방향인 글러브를 정방향으로 감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야지 맞아요. 원래는 그런데 정방향으로 감아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바닥에 또 주름이 가고 글러브 손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예전에 구보타 길들일 때 많이 경험했던 건데요. 구보타를 역방향으로 길을 들인 다음에 끈을 정방향으로 감으면 손이 아주 많이 편해졌거든요. 그거에 착안을 해서 이 녀석은 정방향이지만 원래 역방향 글러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글러브가 네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처럼 이 녀석처럼 그냥 쥐었을 때 한 칸 반에서 두 칸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그거보다 더 밑으로. 그러니까 손은 어떻게 보면 손은 편하게 가지만 글러브가 위로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다시요. 손은 편하게 움직였지만 글러브 끝이 위로 가서 길들이는 거.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삭 벌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라운드 동그란 느낌. 이 녀석은 정방향이니까 라운드적인 느낌이 안 나고 각진 형태가 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지면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가지고 얘처럼 만들고 싶다면 여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죠. 길을 들일 때.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면 얘는 불편해요. 네. 이렇게 길 들이면 이 녀석은 여기가 울어요.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나? 여기가 살짝 울어옵니다. 불편해서.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한 거고 이 녀석은 역방향인 글러브를 정방향으로 감았으니까 역방향 길들이기처럼 네.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길을 들였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고맙습니다.